안녕하십니까. 체위 및 건전재정 주경 긴급 토론회 사회를 맡은 국회의원 송은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여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성 추경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사령탑이신 나경원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림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양석 원내수석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해주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긴급 토론회를 열게 되었는데 오늘 이 긴급 토론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좀 평소 원내대책회의 하듯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은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 법안 이야기는 없고 추경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방 리스크를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우리 경제의 무엇이 문제이고 또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경제실정청문회입니다. 국회에서 정책청문회를 요구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경제실정이란 말이 싫다면 경제청문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정부의 모든 것은 경제정책 역시 청와대가 정하고 있으니 청와대의 경제라인들이 나와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한 요구입니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자신 있다면 경제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그들이 이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 실패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청문회를 못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추경에만 목매다는 그 이유를, 진짜 이유를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이유입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 3조 6천억 원이나 빚을 지게 됩니다. 빚더미 추경입니다. 이 나라 빚 내는 것, 결국 청년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에서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각 당에 함께 진단하고 대안을 내고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여는 이러한 정책청문회는 국회가 정책을 주도하는 새로운 국회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러한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도 오늘 이러한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협상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과 저희는 정말 치열하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회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작년 12월 15일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야당을 한마디로 무시한 그러한 행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청와대의 한번 행태를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야당 탓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순방한 틈에 또 대통령의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비서관이 연일 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라인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노영민 실장 체제에 들어온 이후에 노영민 실장으로부터 한 번도 전화조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실장,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그 파행된 동안에 저한테 연락 한 번 제대로 했습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최근에 답변을 보면 이런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청와대 빠지라고 해서 우리가 연락 안 하고 있다. 청와대 빠지라는 것은 쓸데없이 야당 압박하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 전면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국회를 농락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정말 하지하책을 쓰면서 야당을 압박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밑 대화를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정양석 수석이 기다리다 못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 한번 했습니다. 답변 준다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야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청와대가 과연 이런 청와대랑 우리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국회가 힘들게 하고 있는 일 정말 청와대가 재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를 복원하는 거 정말 신뢰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국회 정상화의 최대의 걸림돌인 청와대의 자세의 변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야당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에 청와대, 야당을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의 청와대로서는 저희가 도저히 협치의 국회 만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상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도대체 정치 전면에 나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경제 청문회지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유럽에 짐이 곧 국가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문 대통령이 곧 국가, 문이 곧 국가인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부를 건드리면 반역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모두가 막말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랑 생각이 다르면 수구적폐가 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규명해야 될 책임 바로 야당에게 있습니다. 그러라고 야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딸 부부의 해외 이주 논란은 물론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진상규명조차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결국 징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정권 하에서 야당에게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사실상 야당의 자료를 제출한 죄를 물은 것입니다. 걸핏하면 휴대폰 걷어가서 탈탈 털어서 색출합니다. 함께 산불 대책 논의하자는 야당의 제안만 져도 공무원들이 차갑게 거절하게 만드는 이 정권입니다. 감시와 통제, 사찰, 입막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을 이 정권의 정치 병정으로 만들려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위의 특혜 출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보좌관은 곧바로 보소 협박을 해왔습니다. 검경을 동원해서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야당 의원의 공격과 언론에 대한 통제 시도까지 보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이 무슨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통령 개인 돈으로 가는 순방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국익을 위해 가라고 하는 순방입니다. 그런 해외 순방의 일정을 비판한 칼럼에 대해 청와대가 정정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정이 아닌 검열입니다. 요청이 아닌 협박입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가 인용했던
이른바 김정은 수석대변인 기사의 기자에 대해서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모욕까지 퍼부었던 집권 세력입니다. 이 정권의 후진적 언론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야당 의원이 대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듣기 싫은 불편한 이야기니 곧바로 막말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막말이라고 할 기세입니다. 우리 당은 이 침묵을 강요하는 정권, 공포를 조장하며 순종만을 강요하는 정권에 절대로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손발이 묶인 공무원들의 숨통을 튀어줄 것입니다. 이 정권에 의해 보복수사 당하는 국민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 의장이 긴급히 출장을 한 관계로 제가 정책 의장 대신해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017년도 출범 이후에 매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아마 매년 추경하는 정부는 이 정부가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개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를 회복해야 된다, 경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유인데, 지금까지 추경한 결과를 보면 별로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 추경이 마치 정책 실패의 회피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짙게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 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각종 통계, 경제 통계가 나오면 아 이건 내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해외 경기가 해외 요인이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탓을 합니다. 다른 탓. 그리고 또 추경, 이게 추경만 잘 되면 될 텐데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기 때문에 경기가 안 살아난다 이래가지고 또 국회 탓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에 대해서 소주성이라든지 또는 노동개혁을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승전 추경입니다. 원래 사고로 이렇게 무능하고 못난 자가 자화자찬하면서 남 탓 또 잘못될 때 이제 핑계대고 책임 없고 이런 것들은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경제를 살릴 공인을 하지 않고 손쉽게 빚내서 퍼주기요. 또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헤쳐볼 생각 안 하고 추경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정부 여당 참 한심합니다. 이번 추경을 들여다봐도 어떤 것 하나 이게 시급하다 이런 것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정 요건도 충족이 안 됐고 효과도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재원도 없어서 앞으로 써야 될 재원을 끌어 쓴다든지 또는 빚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갚으라고 빚내서 하는 그런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지금까지 본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해본 그런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쓸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넣어서 써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추경이 적정한지 오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토론회가 정부의
현 정부의 경제 또 재정 정책의 실패와 민낯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발제 맡아서 주신 양준모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자분들께서 중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온 상황을 정책위에서 정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오 교수님으로부터 재추경 및 건전재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연습자 양준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 추경안 무엇이 문제인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경보다는 지출 구조 조정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다섯 가지의 불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추경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미 2019년에 반영되었으며 미세먼지 대책 등 계속 사업의 증액 요청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어서 추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예산을 심의하게 할 때 국회가 이런 기준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만큼 본 추경은 불가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실업 대응 정책에 대한 추경 예산안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야기됐으며 어느 정권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더 이상 예산 투입은 혈세 낭비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추경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예산안과 추경안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207개의 사업이 제시되었으면서 이 중에서는 14개만이 신규 사업이고 이 신규 사업마저도 추경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존 사업의 예산 증액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나 강원 산불과 관련 없는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긴급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그러한 예산으로 전혀 추경에 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책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신청한 게 네 건, 재난이라 명칭이지만 강원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 네 건, 신규 사업이지만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일곱 건, 그리고 단순 예산 증액이 188건, 그리고 전혀 추경과도 맞지 않고 한 그러한 이제 사실성 예산 등이 네 건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추경 예산안이 불가한 이유는 재정 적자의 증가 등 향후 국가 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느냐 여부를 검토해 봤습니다.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추경을 하고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9.5%로 제시되고 있으나 향후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세 수입 증가가 둔화된 점과 이미 국가 채무로 지급하는 이자 지급 금액이 18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3년에서 16년까지 국세 수입 증가 금액 9.9조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향후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국세 수입 증가뿐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대외 충격의 현 경제 상황에서 재정 지출 증가로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경제학 이론의 먼델 플레밍 이론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경제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를 실시한 나라에서는 재정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통화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수많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또 고용이 참사하고 투자가 유축되고 수익 감소하는 등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추경 예산안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을 했을 때에는 국채 발행 규모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가 악화됩니다. 이거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은행 발표인데요. 현재 아무도 가계부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계부채의 규모 그리고 내역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가계부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잉태하는 계기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비 비율이 왜 40%에 되느냐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40%가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 수입의 증가분으로 국채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게 넘어가면 국세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증감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또는 현재 지출되고 있는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40%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40%는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그 다음에 국채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40%가 현재 적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도 18조 원의 국고채 이자를 지금 국세 증가분으로 갚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92년에 경험한 것과 같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국세 수입의 증가세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도 92년 이후에 국세 세입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지출은 통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입은 늘어나지 않아서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가 200%가 넘는 GDP 대비 200%가 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일본의 사례고 우리도 지금 그 단계에 왔다. 따라서 현 단계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짜낼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추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준모 교수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지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 토론은 인천대학교의 옥동석 교수님, 그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동석 교수님. 네, 한 시간. 예,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간단히 읽고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에는 실효성 있는 재정 준칙이 존재하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매 정부별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재정의 규율로서의 총량적인 준칙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의 재정균형의 준칙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앞으로 5년간 또는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보면은 매번 변화하고 있고 또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근래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에 1페이지 밑에서 한 5~6번 정도 됩니다만 2017년에 한 나름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각오는 그 다음에 또 변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부총리께서는 원래 계획했던 국가 채무 비율 41.6%보다 이제는 45%로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40%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모든 언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정부 여당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하니까 이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국가 채무 비율이 36%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까지 40% 국가 채무 비율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재정 준칙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을 해왔는가, 저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왔던 우리의 관습, 관례, 관행, 그리고 우리 암묵적으로 국민의 세금은 혈세라는 인식들이 우리의 지금까지 재정을 건전하게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 준칙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런 관행과 관습들을 모두 만약에 적폐라고 하는 그런 큰 구호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적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구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은 4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나보의 전망 보고서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2015년에 한 장기 재정 전망에서 사실상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장기 재정 전망의 이 노력들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국회 예산정책 나보 재정 전망에서는 사실 2012년에도 2060년까지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2065년까지도 이렇게 늘려놔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나보의 전망은 2050년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도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재정의 아주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형태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대단히 우려스럽다.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런 그 압박이 공무원들의 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럼 향후 재정 준칙의 입법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저는 매번 정부가 자기 5년 단임의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지켜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5년 단임 정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원대한 2060년까지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비전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중기별로 즉 10년 단위별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그리고 5년 단임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재정 성과를 어떤 재정 지표까지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재정 운용이 너무 점정식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민의 세금은 혈세라고 하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암묵적인 관행을 명문화된 규율로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나마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비전 2030이라고 해서 원대한 목표 하에서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해보겠다고 시도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지난 정부에서는 장기재정 전망하에서 재정을 운용해보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재정 준칙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다 사라진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5페이지와 6페이지에서는 정권별 재정성과의 종합평가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신재민 사건에서도 본 바와 같이 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만 잘 마사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국가 채무 비율과 함께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지표들은 주요 공기업의 부채들 그리고 또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5년, 10년 뒤에 나타나는 재정의 부담을 지금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가 한 정책들이 뭐가 있었느냐.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계획을 했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13년간 뒤로 미뤘습니다. 굉장히 큰 저는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그런 정치적인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 연금 적자 40% 감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적자 40% 감축했습니다. 이거는 국가 채무 비율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각 정부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은 늘어났지만 공기업 부채는 대폭 줄여왔습니다. 이제 공기업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이런 구패, 악습을 벗어나자는 그런 취지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패습과 악습이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국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이 대단히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그럼 이런 종합적인 재정 성과를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꼭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여기 자유한국당에도 재정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기재부에서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잘하면 재정 건전성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국회 예산 정책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장기 재정 전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러한 견제가 우리나라의 재정을 나름대로 지켜왔다고 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재정 운영에 대해서 건전하게 견제하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한 1분만 더 시간 쓰면요. 지금 우리가 거의 한 15년, 20년간 경기 부양에 대해서 재정정책의 효과만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세를 부과하면은 경제 이론 원론이 나옵니다. 조세의 사중 손실이라고 해서 시장의 규모를 축소합니다. 그게 한 대략 학자들은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국가 채무 비율에 따라서 경기 대응 효과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향후에 내가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 국가가 연금을 지켜주겠다라는 신뢰가 있으면 지금 돈 써줘. 이와 같이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이론에서 많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양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개방경제 하에서는 사실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 능률, 생산성, 구조조정, 전략 이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개별 정부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라는 말, 그리고 정의라는 말, 굉장히 모호한, 정말 혼탁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정치와 경제 경영은 반드시 분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의 영역은 가능한 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행사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되고 경제와 경영, 분명한 미션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전략하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옥동석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이 자리가 오늘 또 야당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큰 프레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대책은 숫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면은 큰 그림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큰 정부입니다. 한때 20세기 100년 동안에 큰 정부로 가느냐 작은 정부로 가느냐 하는 다시 말해서 시장과 정부의 대결입니다. 경쟁이었습니다. 큰 정부의 맥시멈이 사회주의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회주의 경제론을 가지는 않지만 큰 정부로 가느냐 작은 정부로 가느냐 시장이냐 하는 그런 논쟁은 결국 돈을 얼마큼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큰 정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규모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 경제 규모,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예산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 4% 정도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뭐 4% 뭐 이 정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금 더 쓰겠다는 의욕이 있는 정부는 5% 뭐 좀 이래 그것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의 올해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9.5% 정도 했습니다. 거의 10%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합리성이 경제적 합리성이 쓰고자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합리성이 없는 그런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 정도의 예산을 증가시켜놓고 지금 상반기로 가기 전에 벌써 6.7조 원의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또 많은 부분은 한 3.6조 원은 빚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빚내서 하고자 하는 이는 의욕, 내세는 의욕, 경기 활성화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자,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소위 말해서 태보감이 있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만장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왜? 시장경제의 근본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세금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왜곡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들 이것이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의 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경제학의 메인스트림에서는 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하나의 경제학 정의로서 하나의 공리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를 높이면은 경제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집권하면서 한 모든 정책은 경제 자유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봤습니다. 필연적으로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활성화라는 이슈를 내셨다면은 경제 프레임을 다시 말해서 시장 경제의 그 프레임을 다시 잡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점에서 다시 이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돈을 쓰면은 마치 경제 활성화 되는 듯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추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이론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케인즈 이론입니다. 사실 이 케인즈 이론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지출은 다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정부가 썼든지 간에, 개인에 썼든지 간에, 누가 썼든지 심지어 도둑에 썼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그 지출은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높여서 어느 정도 소득 창출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강조해서 마치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제 활성화되지 않는 국당들은 착각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하지 않고 내지 않고 그만큼 민간으로부터 돈을 뺏어오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세금을 높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민간이 지출하는 그 효과가 더 클까요? 아니면 정부 부분에서 쓰는 그 효과가 더 클까요? 정부 부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은 돈을 쓸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껴서 잘 쓰냐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쪽으로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차별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큰 정부 재정 적자를 생각하면서 이 국가 부채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살림살이,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현재 부담하는 목과 미래에 부담하는 목이 사상 최대입니다. 국가 채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세부담 21%입니다. 이미 최대치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은 국가 빚 40%를 초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참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정책의 어떤 그 이 평가를 하기를 항상 OECD 혹은 국제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국제간 비교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 국제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제도를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숫자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빚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빚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도 다 알아듣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국가 채무입니다. 제가 작성한 그 자료 2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국가 채무입니다. 그런데 또 국가 부채란 말이 있습니다. 왕왕 이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를 혼돈하고 똑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40%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 채무입니다. 채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빚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몇 년 후에 놓을 확실한 빚, 그것이 바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확실한 빚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합해가지고 그걸 충당 부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가 채무가 73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732조. 이것 가지고 40%를 넘지 않느냐를 논제하고 있는데요. 충당 부채는 지금도 940조 원입니다. 벌써 국가 채무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바로 국가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국가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충당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국가 채무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리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40%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 빚을 이야기할 때는 국가 부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벌써 GDP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가빚을 제도적으로는 해체하지 못하지만은 국가빚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건 더 큰 폭탄입니다. 폭탄도 핵폭탄입니다. 벌써 2054년, 이건 단순 계산해서 2054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장, 대한민국의 이 빚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고 그야말로 뱅크럽시할 수 있는 망하간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적극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54년이 아니고 2040년대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핵폭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에서는 이걸 국가 부채에게 안 넣습니다. 이런까지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것이 설마서 이 용어 지표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없는 실질상의 빚이 바로 공기업 부채입니다. 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빚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선진국치고
공개를 통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이 정부 들어서서 공기업 대표적인 한전이지 않습니까? 한전을 통해서 국가 이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망할 상태가 되면은 어떡합니까? 국가 돈이 투입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채까지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빚이 GDP의 40%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100%는 훨씬 넘는 것이고 국민연금 이거는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하고 상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또다시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목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정치 활성화입니다. 저는 재정학자로서 뭐 오랫동안 제가 주장했는데요. 정치인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선한 이런 부분은 도저히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재정헌법까지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쓸데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며칠 전에 줘야 된다 이런 것만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입내 세출이라는 그래서 지금 헌법에 넣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세입내 세출 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말해서 세금 이상으로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간접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되는 이런 걸로 강한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국민의 세금, 재정정책을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그런 강한 정말 재정 규제들 헌법에 한번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제시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진영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순서가 제가 지정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의 토론에서 거의 커버된 내용입니다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 채무 비율 논쟁은 지난번에 그 부총리가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전략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언급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며칠 뒤에 2022년도에 45% 달성 45%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부총리가 민주당 워크숍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국가 채무 추이 이 전망 부분이 그 정부 여당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38.2%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했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세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도 여전히 한 해의 적자 채무가 30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호황의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됐던 특수를 누렸던 역량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난 정부 때부터 했던 비과세와 감면을 대폭 축소한 효과가 지금 2017년, 18년도에 나타났고 국세 통합 정보망 구축에 따른 국세청의 대규모 과세 자료 확보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정부 때 굉장히 했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해석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각국의 고령화 진입 당시의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의 충당부채와 달리 국민연금도 굉장히 큰 뇌관입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가 우리처럼 별도의 펀드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국가 재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채무 비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 이미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예는 교육을 비롯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특히 사립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국가 채무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2차 대전 때까지의 전쟁 채무가 국가 채무 비율 계산할 때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향후 통일 재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넘겨보세요.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수준에 따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2017년도에 고령사회 진입했는데 38.2%인 반면에 독일은 74년에 18.6%, 프랑스 79년에 21%, 스웨덴 72년에 27.9%, 덴마크 78년에 20% 등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고령화가 덜 진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국가 채무 비율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2018년 결산 기준으로 38.2%의 국가 채무가 있는데 앞서 현진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분이 들어가면 이미 60%가 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만 지금 940조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요 그 그래프에는 국민연금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부채 자체가 1700조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규모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여당에서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재정 상황이 좋으니까 재정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지만 일부는 왜곡이 있습니다. OECD가 얘기할 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IMF에서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강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있었는데도 빠진 부분이 있죠.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낮아진 경제 성장은 고정 투자 감소와 낮은 일자리 창출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2018-19년 사이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어렵게 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런 보고서 내용은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 부분 앞서 양준모 교수님께서 잘 발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2009년도에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나 네덜란드를 포함한 그 대외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10개국의 경우에는 35.2%가 적정하다. 또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연구해보니까 21.3% 정도 나오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 규칙을 도입한 나라 현황입니다. OECD 국가 중에 2015년 현재 벌써 30개국이 재정 규칙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사례가 뉴질랜드입니다. 1993년도에 63%를 초과했었는데 그때 GDP 대비 국가 채무 30%를 재정 규칙으로 도입을 하고 난 이후에 7년 만에 32.6%까지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지금 현재 국회에 재정 건전화법이 지금 여러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 또는 45%, 그 다음에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한도를 2% 또는 4%로 하는 의견, 그리고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2016년 연말에 신규 국가 채무를 전년도 GDP의 0.35%로 제한하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훨씬 타이트하게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규율이 가장 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넘겨보십시오. 네, 이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해서 긴축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총지출 증가율,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을 보시면 2008년 9년도에 글로벌 그 금융위기 있을 때 그때 8.5% 10.6%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계속 5%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서 2018년도에 7.1% 증가율, 그리고 2019년도에 9.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가율 수준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의 지금 확대 재정을 지금 하고 있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훨씬 많고 심지어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친 확대 재정이고 재정 허물기에 해당이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나라 돈을 풀기 전에 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이루어진 나타난 경제 참사에 대해서 재정을 허물어서 땜빵을 하겠다.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죠. 재정을 풀어서 이것을 메꾸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모두 발언해서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경제실정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하고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정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응답 내지는 발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관련해서 그리고 현진권 전 재정학회 회장님이셔서 지금 대표님 다 지금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서 2020 경제대재난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꼭 자유한국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나라 경제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분이고 오늘 이렇게 와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경제부총리한테 빚더내라, 그 아버지가 집안에 맏아들한테 빚더내라,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소비, 투자, 수출, 정부지 재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거에 보면은 순정으로 보면은 민간의 투자로 한 50%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소비로 한 20% 넘게, 그 다음에 뭐 수출 이런데 재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아까 양준모 교수님 그 뭐 이렇게 발표에도 나오지만은 재정은 중립인 겁니다. 근데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되는데 왜 건전성을 지켜야 되느냐? 한 집안의 살림하고 똑같습니다. 집이 불났을 때, 집 세울 때 돈 쓰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서 아들, 딸들 교육도 시키고 손에 기술도 붙이고 이렇게 할 때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70년대에 그 오일 쇼크, 90년대 말에 IMF,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정부 재정이 튼튼하고 건전했기 때문에 막아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 재정 쓰는 속도 보면요, 제가 숫자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참 박근혜 대통령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재정 한번 관리하는 거 보십시오. 4년 동안에 예산 늘린 게 추격 포함해가지고 87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 2년 만에 이번 추격 포함해가지고 90조 좀 넘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격 내놓고 40을 45로 올려라. 왜 그래 밖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답답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는 뭐 정치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치도 정치 활성화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 정치,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내년 총선 다음 대선을 위한 재정 포퓰리즘, 포퓰리즘 벗어난 포퓰리즘 해서 정권 다시 잡겠다는 것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추경도 보면 법이 안 맞는 것은 뭐 그런 하고, 1월 달에 부총리가 추경 높다고 하다가, 2월 달에 뭐 애매모호하게 하다가, 3월 달에 들어가면 한 1조 원 내외의 미세먼지 대책할지도 모른다고 하다가, 당정협의 한번 하고 청와대 지시 있으면 이게 6조 7천억으로 이렇게 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40%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재정당국, 기획재정부의 DNA가 스며든 얘기고요. 그걸 빨리 흐물어라 이렇게 하고, 예 알았습니다 한 번에 흐물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전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빚내서 쓰는 3조 6천억은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열린다고 하면은 정말로 내용 따져가지고 현금성이고 연연세세 계속 지어야 될 원인을 제공하는 거 이런 건 막아야 되는데, 성장 동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빼내고 채워 넣을 수 있는 이런 준비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규현은 부대표 김규현입니다. 현진건 대표님께 충남 부채까지 포함해서 1673.8조 원. 제 친구 중에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집을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살면서 빚을 다 갚기 전에 애들 좀 참아라. 자전차도 좀 참았다가 사고, 컴퓨터도 좀 이따 사고, 핸드폰도 또 쓰다가 다음번 새로 나올 때 좀 사자 이렇게 하는 집이 있고, 한 집은 나올 때마다 걱정하지 마. 그래야 또 은행 빚을 막 해가지고 애들 막 사줘서 결국 애들의 마음을 산 사람은 빚 막내가 또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파탄하는 건 뒷집이었습니다. 김광림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87조, 문재인 속도 290조, 반밖에 하지 않았는데, 정말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도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경호님. 예. 네, 오늘 낮제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전문가 잘 들었습니다.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추경을 포함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 우려에 관해서 아주 따끔한 전문성 있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경청하고, 특히 민주당 청와대가 경청해야 될 동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는 조금 좁혀서 기왕에 추경적이니까 추경에 조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은 추경적으로 가겠습니다. 추경 규모 관련해서 처음에 재해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출발한 게 이번 추경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형태로 개군이 돼가지고 6.7조 원의 추경을 제출하면서 그 다음 급기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 부양 추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6.7조 원 중에 2.2조 원이 재해 관련 추경입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비비가 3조 원입니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피해자 또 피해 복구 등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빨리 예비비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속도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2.2조 원을 재해 추경 가져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실제 피해 복구, 피해자 직접 지원 예산은 거의 전무합니다. 전부 예방하겠다고 합니다. 산불 감시요원 쉽게 말하면 이런데 앞으로 더 해야 될 테니까 추경하겠다고 이 2.2조 원에 넣어본 겁니다. 그거 지금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아마 정부에서 곧 국회로 가져올 텐데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다 검토하면 될 몫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 지금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 여기에 직접 복구, 피해 지원 이런 데 대한 이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예비비로 집행하라. 재해와도 별 관계가 없다. 다만 필요한 부분이 정 있다면 우리가 재추경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경기부양 뭐 3, 4조 이렇게 넣어봤는데 그게 기금을 1.2조 원을 넣어봤습니다. 6.7조 원 안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법으로 한번 기금 예산을 편성해주고 나면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즉 100조 원의 기금이 있다면은 20% 120조까지는 탄력적으로 정부가 필요하면은 재량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감사를 받는 거죠. 이 1.2조 원은 그 20% 안에 그야말로 아주 조그만 부분밖에 되질 않습니다. 얼마든지 정부가 자체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빨리 대응해서 되는 거고 이 기금도 정 필요하면은 그 탄력조항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포함시켜서 국회에 내놓고 국회가 안 해줘서 뭘 집행을 못한다 이런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정부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뭐 금년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은 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5년간 불용액의 평균 규모가 11조 원입니다. 11조 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470조 원으로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470조 원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이 돈이 얼마가 불용이 될지 최소한 또 10조 이상은 불용이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돈이 그렇게 우리 민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불용액을 줄여나가면 이 정도 규모는 지금 추경 내놓은 규모는 얼마든지 대응 가능한 규모다. 이걸 국회 탓하고 지금 이걸 심의를 안 해줘서 민생을 못 챙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 경기 부양, 한국은행, KDI 등에서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재정의 효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의하면 기적은 아마 비슷한 숫자일 겁니다. 대개 약 10조 원이 10조 원의 재정이 풀면은 한해 경제성장에 0.1%포인트의 영향을 대체적으로 미칩니다. 지금 6.7조 원의 총량이 예를 들어 쏟아진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대개 0.06 내지 0.07 정도로 추산이 될 겁니다. 물론 약간의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추경을 해놓고 나면 대개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금년에 미치는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그게 반토막입니다. 0.6의 반토막은 0.03입니다. 0.03은 통상적으로 이 경제성장 전망할 때 소위 말하는 안에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숫자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금년도 정부가 목표로 한 2.6 내지 2.7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 된다 이거야 말로 사기입니다. 이거 어느 경제학자가 어느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기 부양이 된다 안 된다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병목점이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이것이 경기 부양이니까 이거 없으면 경기 부양이 안 된다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도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은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나라 살림을 아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조세 감면 불급한 조세 감면 정책을 정비하고 이래서 세수 기반이 굉장히 확충이 됐습니다. 확충이 된 그 효과로 지난 3년간 정부가 당초 목표 한 것보다 세수 초과 현상이 계속 발생해서 대개 20조 이상의 한해 세수 초과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세수 잘 거치는 거. 이 세수 잘 거친다는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골이 사실은 휘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만큼 덜 내도 나라 살림 원래 책정한 거 국회가 승인한 준 거에 지출을 하기 위해 충분한 돈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거뒀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 데 서민들 등골이 휘어질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둬왔는데 이제는 그 잔치도 끝났다. 지난 4월에 벌써 지난해 단순히 지난해 세수 실적 대비로도 지금 약 4천억, 5천억 덜 거치는 숫자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20조 덜 거치던 시대에서 금년에는 이제 거의 지난해 세수 실적과 거의 다르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들어왔고 아마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거는 이렇게 이 복지 포퓰리즘하고 돈을 펑펑 쓰면은 하나 가는 길은 우리가 빚더미 않는 길 하나
아니면 또 서민들로부터 우리 기업인들로부터 세금을 더 뜯어내는 길입니다. 그저께 언론에 난 겁니다. 기재부에서 1가구 1주택에 양도세 없애는 것을 시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아래 내부 여론조사 등을 하다가 들킨 겁니다. 언론에. 그래서 없던 일로 하겠다. 없던 일로 하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었느냐. 그 주무관인가 사무관한테 위에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대핑하면서 양도세 없애는 걸 조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꼼수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또 증세 시도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증세 아니면 빚더미 없는 이 길로 이 정부는 간다. 이것이 앞으로 2, 3년 내에는 이 정부의 부담으로 안 돌아올지 모르나 이 정부는 결국은 빚잔치하고 먹고 튀는 먹튀 정부의 형태를 보인다. 이거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짧게. 네, 오늘 그 정부의 재정 건전성하고 추경의 문제점들을 얘기하시면서 그 결국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장의 활력을 높여주고 경제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만큼 최선의 방책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셨는데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장의 자율성, 시장의 자생력으로 굴러가는 경제의 근거 기반이 이 정권에서 완벽하게 말살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불과 2년 만에 시장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정부가 물러난 이후에 그럼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시장의 그 기능을 맡겼을 때 우리가 알던 그 시장이 그 현재의 시장이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가장 극악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정부 의존도가 더 강화되는 의존성이 더 심화되는 그런 것으로 가고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나도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르게 된다. 그 얘기는 결국에 국가의 원천적인 그 희망을 문재인 정권에서 꺼뜨리는 것이다. 이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만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렇게 퍼쓰면서 세수 호황 부분은 쏙 감추고 자기네들이 건전 재정을 해온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가 하면 IMF 비준해야 된다.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례 없는 노동 탄압 국가였던 것처럼 IMF 비준을 압박하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노동 경직성의 국가이자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무기 평등의 기초적인 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였다라는 법 제도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지적된 것처럼 구조개혁해야 산다, 노동개혁해야 산다, 공공부문 개혁해야 산다라는 것 얘기 하나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재정 확대해도 된다라는 것 이런 얘기했다라고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만까지 더해져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최후의 보루를 망쳐놓고 있는 정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면서 누가 나라를 망조에 들게 했는지 누가 나라를 정말 그 다른 나라에게 그야말로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몇 적이니 몇 적이니 우리가 다 그 후대까지 교육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실패를 초래한 뭐 단순히 문재인 정권에서 그랬다. 저는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김광림 최고께서 애쓰셔서 우리가 경제 실정 징비록도 냈듯이 지금 이렇게 기만적인 그 경제 운영을 하고 경제에 아주 회생 불가능한 상태까지 몰고 가는 정치인들, 경제 관료들의 이름은 우리가 후대에 기록될 수 있도록 반드시 남기고 이거 교육을 통해서 대대, 자자, 손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부끄럽도록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일간 액션을 가져가야 짧게 좀 부탁드려요. 오늘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교수님의 그 내용이 아주 압축적이고 또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또 하나는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는 진실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재정,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지방재정과 지방정부의 채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제동 고액강사역 때문에 지금 재정자립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물밑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건 사실은 뭐 한두해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지금 우리 개선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부는 다시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고 있고 거기에 제가 보니까 지금 공시가격을 높여서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이 되는 재산세를 지금 증세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쓴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갖다 쓰기, 거두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막 거두면서 쓰는 것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무도 감시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방재정을 감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입법, 또 저희 어떤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교수님들이나 또 여기 계시진 않지만 저희 당의 재정이나 경제 전문가들께서 지방 재정에 대한 것도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숙재님. 예, 금년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25.9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적자가 예외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 등이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 재정 적자는 채무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미래 세대들의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사시 우리의 여러 가지 얘기치 않았던 사안이 터졌을 때 결국은 정부의 문제 해결 재원을 고갈시키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 더구나 또 우리 요즘 미래 세대들 인구 구조도 지금 급속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수 기반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마다 지금 재정 쓰겠다는 돈 여기저기서 구조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눈 불보듯 하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벌써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정조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또 지출 구조 조정 필요하다는 말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국가 예산에 있어서 투자적 지출보다는 이런 이전적 지출 다시 말해서 재정 상황이 앞으로 순수 효과를 통해서 지출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갖고 오기보다는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의 순수효과가 큰 투자적 재원을 공공으로 갖고 와서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국가 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김현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의 지금 방만한 재정 운영이 오히려 국가 재정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 또 공기업도 마찬가지죠. 공기업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LH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지출 구조를 보면은 훨씬 더 지금 특히 이제 에너지 공기업에서의 이런 적자 이런 문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원장님, 마무리 한마디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예예 예. 대표님 일정 때문에 예. 그렇죠. 해외 요인을 우리가 또 경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기업들이 지금 속속 한국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총체적인 위기 상황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음에 한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한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뭐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동안 우리가 이 정부의 경제 실정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정부가 경제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를 이렇게 나락에 빠뜨리고서는 그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추경으로 덮고 나서는 뭐 그 추경 갖고 경제가 이 지금 추경 통과 안 되면 경제 안 되는 것처럼 추경 탓, 야당 탓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추경을 정말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봐야 됩니다. 이 추경으로 인해서 결국 사실상 경제 좋아지는 거 전혀 없고 이 빚더미 추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뭐 악순환만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는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이 저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이 경제 청문회 명칭이 어때도 좋습니다. 이 경제 관련해서 한번 대토론회 한번 해봅시다. 이 지금 정부의 경제 라인들 다 나오십시오. 실질적으로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청와대 경제 라인들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경제 청문회, 뭐 경제 실정 청문회, 경제 청문회, 경제 대토론회 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 제대로 한번 토론하고 과연 이 추경이 답인지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전재정법으로 재정법으로 내기도 했고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개정법으로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6월 국회에서 이 국가재정에 대한 장기 관리를 위한 이 재정 관련된 법을 반드시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토론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의원님들 감사하고요. 저희 앞으로 정말 현미경 검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급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